네, 안녕하세요. 샬롬. 오늘은 페삭 유월절에 관한 토라 포션이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 페삭 토라 포션은 토라 하프타라 그다음 브릿하다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많긴 합니다. 니산월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니산월 1월 15일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7일 동안. 그리고 1월 16일, 니산월 16일에 초실절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니산월 14일 밤에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 자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되고요. 또 하루 자면 3일째 무교절 이틀째고 이날을 초실절이라고 하죠. 이 초실절에 오메르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이 오메르 단 하나를 들어서 흔들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 오멜 카운트를 시작하는데요. 이 카운트를 7일 해서 7주간 하게 되면 그것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7749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오순절이 되죠. 그러므로 지금 봄의 절기가 이번 주 유월절부터 시작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49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유월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오늘 토라 포션입니다. 같이 민수기 28장 16절을 같이 좀 볼까요?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이러죠. 첫째 달 14째 날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히브리어로 페삭. 페삭 이렇게 보통 하죠. 페삭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는요, 절기는 정한 때라는 건데요, 정한 기간,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절기하면 떠오르는 생각, 절기의 뜻,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대인들의 절기인가, 여호와의 절기인가 이런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모에드 절기에 대한 레위기 23장 2절 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절기는 뭐예요? 우리의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절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안식일부터 시작합니다. 샤밧이 곧 절기라는 거야. 성회의 날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시간표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보려면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를 봐야 된다. 가장 최소 단위가 샤밧입니다. 안식일입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절기의 특징은 성회로 선포된 날은 아무 일을 노동을 못하게 하죠. 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러면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절기의 얘기가 나오게 되죠. 이것을 모에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고 이걸 정리하라는 건데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월절 패사, 그다음 무교절 마저 초실절 비쿠림 이러는데요. 성경의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패사,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양을 선택하는 거죠. 흠없는 양을 10일에 선택하는 거예요. 1월 10일에. 그리고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건 출애굽 때 유월절에 대한 밤 이야기입니다. 열 나흘 날 14일이죠. 그렇죠? 양을 잡고 양을 구워서 먹는 날입니다. 11절 이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는 날그 밤이죠. 그러므로
그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인방에 발라져 있으면 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다 패스 오버 그러죠. 그래서 넘어가다 유월 이러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5절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유월절이 1월 14일, 1월 15일 무교절이 시작돼서 7일 동안 무교병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본문을 볼까요? 레위기 23장입니다. 첫째 달열 나흘 날 저녁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달열 다섯 날, 그러니까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1회 동안, 7일 동안 하는 거죠.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그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러죠. 이 안식일은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우리로 말하는 그 7일째 샤밧을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죠. 자, 유월절이 1월 14일, 1월 15일 무교절을 성회하고 여기 보면 7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것이 절기 안식일이 되는 거죠. 유월절, 그다음에 1월 15일 무교절 첫째 날은 절기 안식일이 되죠. 그러면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 날, 이 뜻은 뭐예요? 1월 16일, 예, 그렇죠. 첫 이삭을 드리는 거 초실, 그래서 초실절 이러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번제 소제 어떻게 드릴지에 대한 얘기가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8장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첫날에는 성회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특별히 민수기는요, 어떠한 재물을 드릴 것인지 나와 있어요. 숫송아지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일곱 마리, 그다음에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순연소 한 마리 속죄제. 근데 이것은 번제 곧 상번제 외에 드리는 거야.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라. 자,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요약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날짜는 언제예요?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21일까지 7일 동안 돼요. 그다음에 초실절은요, 1월 16일입니다. 성경에는요, 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토요일, 일요일 이런 단어 없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니스안월 14째 날, 15째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1월 14일이 무조건 유월절입니다. 금요일, 수요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할 때는 요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수요일 날 주님이 돌아가셨냐, 금요일 날 돌아가셨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 요일에 빠지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를 놓칠 수 있어요. 자, 무조건 유월절은 언제예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요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라고? 무조건 니스안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은요? 예, 무조건 니스안월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그러죠. 아까 얘기했죠. 14째 날, 15째 날딱못 박아놨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언제예요? 1월 16일이에요. 니스안월 16일.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셔요?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죠. 언제예요? 유월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세요? 유월절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무교병 누룩을 제거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장사된 건 언제예요?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 보리 첫 단의 열매로 드리 초실, 부활절은 언제? 초실절, 1월 16일이에요. 요일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나의 그처럼 3일, 온전한 3일 낮밤 72시간을 했다. 이것도 무의미한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요일을 소중히 여기서 요일에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오늘 다 내려놓고 무조건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그러므로 유월절, 무교절, 14, 15, 16일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이 이 절기를 못 박아놨어요.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성취되는 모든 것은 이 절기에 맞춰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가 이제 예수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됐느냐는 거예요. 유월절 1월 14일, 1월 10일, 16일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유월절 죽으시고 무교절 장사 되시고 사흘 만에 초실절 부활하사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복음 또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저녁 먹으래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다. 유월절에 관한 얘기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서 사흘간 무덤에 묻히시고 이것에 대한 예수와께서 지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와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유월절에 맞춰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되고 실절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것을 예수와를 성취됐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니까 빨리 갑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동일하죠. 죽으시고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장사된다라는 것. 그리고 만일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모양 형체로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 예,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더 있습니다. 6장 6절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사단의 아래 있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유월절에 죽고 무교절에 유월절 무교절에 함께 장사되는 것. 여기서 보면 유월절이고 무교절이 장사됐냐 이렇게 표현하시는 보시면 히브리적 성경적 계산은 1월 15일이 무교절이지만 1월 15일이 14일 밤부터 시작하죠. 그러므로 유월절 7일간이라는 표현도 있고 무교절 7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유월절 밤이지만 무교절 밤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15일이 14일 밤부터 무교절 첫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실절에 관한 거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더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형체처럼 우리도 같은 모양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성취와 우리의 변화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의 제2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이 습성, 그리고 제2의 어떤 지배를 받았던 그 누룩이라고 표현하죠. 누룩을 제거해서 순전하신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죽고 장사되고 무교절 7일을 통하여 누룩을 제거하면서 예수와로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 말씀으로 우리의 옷을 바꿔 입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간다. 이게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은 하루에서 7일이죠. 7일 동안 우리의 모든 옛 습성을 제거하고 순전하신 예수와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초실절을 통하여서 생명을 가진 자로 이끌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와로 말미암아 이미 이 절기들이 성취됐는데요. 예수와로 성취된 것이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절기에 맞추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마지막 때에 이 절기에서 어떤 일이 이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통하여서 이게 성취되었는데 그러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 끝난 거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죠. 마지막 때 재림 때는 어떻게 이 절기가 이루어질 거냐는 거죠. 저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봐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와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취됐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유월절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했잖아요. 예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다시 오시는 데 있어서 이 절기에 맞춰서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보시면 성취되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아시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쭉 보면 7시리즈 심판이 있죠. 계시록 6장은 7인 심판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팔 7대접이죠. 그러면서 사단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요. 이건 아직 성취 안 됐어요. 이제 성취돼야 되는 그 시간대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 여러분 아시죠? 주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은 이것만 보고 싶어요. 마지막 때에 성취되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과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절기가 어떻게 사용되냐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이 유월절과 관련이 있겠느냐. 자,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구원의 문제가 있죠. 지금 온 이스라엘 구원을 향한 어떤 일들이 시작돼요. 유월절은 가장 첫 번째 있었던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구원하고 관련돼 있죠. 그죠? 열 가지의 기적, 이적,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대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문제. 그러므로 마지막 때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함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도 유월절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일곱인의 심판이 있죠. 일곱인의 심판이 있는데요. 이 일곱인의 심판도 유월절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날 때 보시면요.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때 보면 열 가지 재앙이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섞여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는 그 시스템을 바꿔가는 것이 심판 시리즈인데요. 일곱인의 첫 번째 인을 심판의 시작점이 있잖아요. 시작점이요. 어린 양이신 예수와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을 떼시죠. 누가 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와가 떼세요. 유다의 사자이신 그분이 떼시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을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예수와를 표현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린 양을 표현해요. 물론 예수와께서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백마를 타고 오실 때는 유다의 사자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이 마무리하러 오시는 그 승리하러 오시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어린 양. 물론 어린 양이 혼인잔치라고까지도 얘기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은 무슨 절기와 관련돼 있어요? 유월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므로 일곱 인의 심판의 시점이 유월절이라.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나팔절에 오시죠.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심판 시리즈는 총몇년 걸려요? 3년 반이죠. 자,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면 3년 반을 거스려 앞으로 당기면 무슨 절기야? 유월절에 일곱인 두루마리를 제하시고 인을 떼시기 시작한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팔절과 초막절에 관심이 있지만요.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시점. 인을 떼기 시작할 때는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요, 유월절을 주목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날이 이번 유월절이 될지, 내년 유월절이 될지, 정말 그것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보는 순간, 아, 일곱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시기 시작하는가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유월절이다. 그리고 무교절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이기는 자들인데요. 무교절,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을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지켜 사는 자들, 어린 양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이건 뭐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이기는 자들의 삶이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냐고? 초실절, 부활, 영원한 나라. 부활을 한 물론 나팔절에 부활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유월절에 시작해서 무교절과 초실절을 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 마지막 때의 문이 열리게 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유월절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봄절기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이 봄의 절기인데요. 유월절 돌아보셨는데 제가 오늘 칠칠절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월절은 십자가 사건이죠. 무교절은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다음 초실절은 부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강조점이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교회는 사순절을 강조해요. 금식, 고난,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모든 포커싱이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과 금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포커싱돼요. 그래서 사순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초실절을 향해서 어디가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40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하고 딱 끝나죠. 근데 토라 성경은 어디를 강조하고 있냐는 성경은 사순절 얘기하고 없어요.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요. 무교절 7일 안에 유월절 첫째 날이 있고요. 초실절 첫째 날이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무교절을 강조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너무 재밌죠?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금식과 고난의 초점이 아니고요. 유월절, 유월로 인해서 얻은 새로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너희에게 값없이 주는 사건이다. 십자가로 인해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가 주었는데, 십자가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오기 전에 죄에 의해서 살았던, 지배당했던 누룩 가득한 그 삶의 옷을 버리고, 누룩을 제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전한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이 되는 그 무교병을 먹는 것에 집중하라. 이 말이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교회가 사순절을 강조하는 것과 토라에서 강조하는 것이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에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장착할 때까지 49일, 7일 곱하기 7주간 오메르 카운트 하면서 제 누룩 제거된 삶의 말씀으로 충만한. 무슨 얘기냐면요. 자, 무교절 첫날이죠. 둘째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 갑자기 뭐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직 오순절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초실절부터 실질적으로 오순절이 시작돼요.
칠칠절이라는 말은 초실절의 오메르 카운트를 1일, 그 다음 무교절 3일째의 오메르 카운트 2일 하면서 49일, 7일, 7일, 49일 동안 오메르 카운트 하면서 내가 새로운 생명, 십자가는 말은 유월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누룩을 제거하면서 초실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49일 동안 무교, 누룩이 제거된 삶에 이 말씀을 장착해서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삶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되었지 이 생명이 장착되는데 최소 50일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옛 성품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는데 최소 단위가 5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봄 절기에서 포커싱이 어디에 있어요? 50일 동안 내 삶, 예수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이 존재를 누룩이 없는 순전한 존재로 매일매일 바꿔가는데 77, 49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누룩을 제거된 삶으로 가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새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 말씀을 기록해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 제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지금 괜찮아요. 사순절이 강조되고 금식하고 고난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이방인들인 우리에게 구원, 구속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가면서요. 뭐가 필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이 초실절을 기점 무교절을 무교병 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어린 양이신 예수와의 말씀을 지켜 이기는 자의 삶을 가려면 이제 우리의 포커싱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포커싱에서 49일 동안 봄절기를 마무리하는 7절까지 해서 이 절기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시간표에 우리의 몸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유월절 토라포션은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포커싱을 맞추면서 우리의 존재가 마지막 때에 누룩을 제거하면서 말씀으로 충만한 존재로 해서 오순절날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순전하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어린 양을 완전히 인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번 유월절 절기를 바라보는 건가요? 이제 마지막 때는 유월절부터 초실절부터 해서 오순절까지 49일 50일을 집중하는 그 시간으로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이 절기가 회복돼야 된다는 차원이라 생각해요. 그동안은요. 사순절 절기를 약간 변경했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절기로 우리가 장착되기를 소망합니다. 봄 절기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문을 여는 시간이 유월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말씀으로 충만케 하는 자만이 누룩을 제거하는 자만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오순절에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한 자들이 받을 영원한 나라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유월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유월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이 절기 안에서 이제는 이 유월절의 절기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무교절을 보게 하시고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있던 누룩들을 제거하면서 50일 동안 초실절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오메르 카운트하면서 49일 동안 칠칠절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이기는 자 말씀 오직 순전한 말씀을 먹는 자가 살아갈 것입니다. 순전한 말씀을 먹고 지키는 그러한 이기는 자로서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순절에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이기는 자의 삶의 그러한 법들이 우리 가운데 장착될 수 있는 그 여정 봄의 절기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유월절에 당신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기는 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영상을 또 성취하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갈멜에 있는 우리의 식구들과 다윗의 장막의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